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이 줄줄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완성차 기업들만큼 큰 오름폭을 보이지 못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다른 업종 대비 적은데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수출 물량 수익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부품주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이성웅 차장님은 자동차 부품을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었는데, 이성웅 차장님이 자동차 부품주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주 가져오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건 현대차 기아는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갔는데 부품주들은 사실 좋다 좋다 이야기는 나오지만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건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전방차 그 기업들 대비해서 좀 부품주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구조 같은 실적에 대한 구조가 전방차와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뭐 기아 1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좀 했었는데 네네. 원래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 현대차, 기아가 이제 라인 전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생산량이 좀 둔화됐던 부분에 있어서 1분기 실적이 좀 저하될 거라는 좀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이 현대모비스 또 이제 HL반도 또 오늘 실적 발표하는 현대 위아를 봤을 때도 이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발표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도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은 이 전방차들 대비해서는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이 자동차, 이 전방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뭐 판매나 이런 부분이 1분기 때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전동화라고 할 수 있겠죠. 뭐 SDB 같은 이 자동차 안에서의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품을 더욱더 많이 늘리는 추세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1분기 실적도 호실적인 상황에서 이런 2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을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자동차, 전방차 대비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점이 저는 최대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2분기 때는 어떤 뭐 환율 효과나 또 이제 뭐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둔화에 대한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환율이나 여러 미국 쪽에서의 도매 판매를 봤을 때도 1분기랑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뭐 전통적으로 그랬죠. 뭐 전방차 기업들이 간 이후에 뭐 최소 2주 그리고 최대 1주일 후에 자동차 부품주 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던 걸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부품주들 최근에 뭐 이 좋은 이야기는 많아요. HL만도도 어제 갑자기 급등하고 네.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는 자동 전방 기업 들 대비해서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약간 좀 기저효과 같아요. 너무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자동차 부품주들이 맞춘 상황에서 1분기 실적 호실적이 나온 이후에 어제 좀 거래량과 함께 이 종목들이 좀 많이 반등을 좀 했었거든요. 이 정도 시점에서 저는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게 자동차 부품주들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하고 자동차 부품주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실적은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고 그러다가 결국에 차트 보면 우아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글쎄요,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전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네. 이 실적은 좋았었지만 주가 잘 못 갔던 그러니까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전방 기업들의 약간 유동성이 좀 몰렸던 상황이 좀 있었는데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에 의한 시장의 트렌드는 따라가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기업에 대한 펀드멘탈만 집중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차, 기아 쪽으로만 우선 포커스 맞추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이 전방 해외
그 전방 자동차 기업들의 수출하는 폭이 좀 넓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시장 쪽에서의 우리 내수 쪽에서의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더 전방차들 대비해서는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랬잖아요. 전방 기업들 간 이후에 자동차 부품들 뒤늦게 갔던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이 좀 매수 관점으로 네. 이 전방차 대비해서 들어가기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있고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 쪽에 판로도 많이 개척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 좋은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최훈 앵커와 함께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 완성차 기업들과 수출 구조가 비슷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5원 이상 오르면 5원에서 10원 이상 오르면은 영업이익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이상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도 타이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기차용 타이어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완성차 기업들 부품주가 2024년에 최대 선호 업종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시면요. 어제 일단 HL 만도가 17% 이상 급등 흐름이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 어제장에서 15% 이상의 급등 흐름 그리고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환율 수혜주이기도 한데 어제 시장에서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현대차의 지주사격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주사인 회사는 지금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전날의 급등 흐름으로 4%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 자율이 관련된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 일단 HL만도가 스타트를 끊으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때마침 자동차 관련 종목들, 부품주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져요. 자, 그럼 먼저 이성우 차장님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어제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줬던 HL만도를. 만도를 봐야겠죠, 먼저. 네, 우선 HL만도가 정말 참 그 작년 10월부터 주가 거의 누워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뭐 중국 쪽에서의 뭐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도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원래 그 전부터 좀 예상치가 좀 낮았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예상 대비해서는 작년 1분기 수준에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HL만도 그 전에 좀 억눌렸었던 투자 심리가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도 이제 바뀌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조향 장치나 여러 제동 장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 현대차 기아에 대한 든든한 고객사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GM 또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바로 이제 HL만도거든요. 네, 중국 정책에 영향받을 수 있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네. 뭐 이과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자동차 이 부품주 중에서는 중국 비중이 높으니까 어제 HL만도가 이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가장 어떤 상승폭이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현대차 그룹이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좀 약간 답보 상태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의 자율주행에 대한 뭐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정책은 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HL만도에 대한 어떤 부품에 대한 수주 부분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생산량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약간 좀 결이 이 전방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선진국에 대한 어떤 경기나 이런 부분을 좀 주시를 해야 된다면 이 HL만도나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에서의 시장 자체가 좀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전기차나 여러 가지 성장성이 좀 제한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2차 전지
이 부품주 소재주들과 다른 섹터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HL반도 같은 경우도 PBR도 0.7배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방 기업들 대비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저 PBR 관련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HL반도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HL반도 어제도 뭐 시세가 분출을 했고 뭐 때마침 또 테슬라 자율주행 이러한 이야기도 오늘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한주모터 볼까요? 현대오토에버를 좀 봐야 될 텐데 오늘 실적 발표하죠. 그렇죠. 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현재 봤을 때도 지난주부터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거의 21만 원 이상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때 그 현대차 그룹에서 인베스트데이가 했잖아요. 네네. 인베스트데이에서 스마트 팩토리 신사업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현대오토에버의 이런 ICT나 좀 IT 쪽에서의 관련된 수익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나 뭐 전기차, 친환경차 쪽에서의 내비에 대한 탑재율은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도 두세 배 이상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고 더욱 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이 판매 둔화가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를 작년부터 좀 눌렸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다른 섹터에 대한 관점을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미국 조지아주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울산 공장 쪽에서의 이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공장에 대한 증설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까지 자동차 부품주 하나씩 두 개 골라 주셨는데 자, 그럼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된 이슈 포착한 이슈를 저희가 김대준 대표께도 알려드렸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쵸? 지난해 반도체가 1,300억 불 수출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도 1,000억 불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 거의 근사치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시점과 타이밍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는 소부장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뒤를 따라서 가는 습성의 주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가 먼저 갑니다. 그렇죠. 전방산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부품주가 움직이는 성향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적으로도 부품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안 가지 않느냐, 못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들 판단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이 갔습니다. 과거에. 왜냐하면 과거예요. 만두라든가 현대유아 같은 큰 종목들은 지난 2021년도에 역사적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소형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주가 좋았습니다. 지난해 역사적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조정받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최근에서 못 갔을 뿐이지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부품주들이 그렇게 주가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흐름의 개선이 나타날 지점에서의 상황이고요. 기대가 컸는데 안 가서 실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대가 컸는데 안 갔던 것은 실적입니다. 네. 지난해까지 해서 그 실적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완성차는 실적치가 지난해 좋아지는 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던 반면에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지난해와 지난해 실적치가 거의 동등한 그쵸. 수준이었거든요. 네. 이유는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으로 또 멕시코로 캐나다로 완성차 공장을 다 이전해서 거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미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품주들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공장을 미국으로 멕시코로 캐나다로 이전을 못했거든요. 지난해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품주들도 올해부터는 성과가 나오는 측면에서 흐름이 진행됐다. 네. 그래서 저는 부품주 내에서 어떤 것입니까? 화신. 괜찮습니다. 네. 바닥에서 이제 움직임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이셔도 된다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업종 전반을 살펴주셨고 화신을 콕 집어주셨으니까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자동차 부품주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